안녕하세요, 기똥찬 똥찬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기 보이는 일체형 PC라고도 많이 불리우는 올인원 PC를 소개해드릴 겁니다. 컴퓨터를 좀 안다, 조립 정도는 뚝딱 할 수 있다, 이런 형들보다는 윈도우 컴퓨터 한 대 필요한데 모니터를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조립도 맡긴다고 해도 부품을 뭘 사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 더 적합한 제품이죠. 부품 조합하고 이런 거 다 골치 아프잖아요. 시간 없는 분들은 그런 게 다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OS도 선택하면 바로 윈도우 세팅 다 되어 있고 선 요거 하나 딱 꽂아주시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간편함에 초점을 맞춘 컴퓨터라고 할 수 있죠. 물론 공간 활용 측면에서도 뛰어나고요. 사무용에 초점을 맞춘 제품답게 조용하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. 자, 그럼 이그닉의 BY27Y3500의 외관부터 보면서 자세한 리뷰를 시작해보죠. 올인원 PC들의 큰 강점 중 하나가 깔끔하고 뛰어난 디자인인데 이그닉 BY도 상당히 깔끔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. 전면은 이너 베젤이 조금 보이긴 하지만 프레임을 극도로 얇게 해서 시원시원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잘 담아냈고요. 뒷면도 하얀 프레임에 실버 포인트라 트렌디하죠. 전체적인 톤이 화이트와 실버라 참 예쁜데 요 케이블만 화이트로 깔맞춤을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도 뭐 지긋지긋한 선 정리 안 해도 돼서 저는 전체적으로 디자인에 만족했는데요. 특히 이 스탠드는 디자인도 예쁘고 견고함도 견고함인데 기능적으로도 아주 우수합니다. 일반적인 일체형 PC들은 대부분 스탠드가 고정형이 많거든요. 근데 이 이그닉의 BY27Y는 일단 엘리베이션 115mm로 상하 모두 전환이 가능하고요. 스위블은 40도까지 전환이 됩니다. 틸팅도 80도 젖혀지고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세로 직캠 봐야 돼. 사무용 PC답게 세로로 긴 문서 작업을 할 때 용이하도록 피벗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스탠드 결합 방식도 배사홀 규격을 채택을 했습니다. 요즘 듀얼 모니터로 세팅을 많이 하시잖아요. 이 녀석은 HDMI 포트도 있기 때문에 4K 60프레임의 모니터도 결합을 해서 듀얼 모니터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. 공간 활용 측면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죠. 입력 단자도 웬만한 건 다 있죠. 아까 말씀드린 HDMI, USB-A 포트가 두 개, 이더넷 단자도 있습니다. USB 3.0을 지원하는 A포트, C포트 모두 존재하죠. 그리고 스피커를 달 수도 있고요. 측면에도 USB-A 포트가 두 개 있어서 빠르게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요. 그리고 무선 연결도 아주 원활합니다. 와이파이 6를 지원해서 와이파이 속도도 빠른 편이고요. 블루투스 5.2 버전을 지원해서 연결성도 좋았어요. 그럼 이제 계속해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. 일단 사이즈는 뭐 27Y에서도 알 수 있듯 27인치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했고요. 해상도도 여러 창을 띄우기 좋은 QHD 해상도입니다. 생각보다 FHD 제품도 많은데 QHD라 시원시원하고요. 우리가 업무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. 영상 보기에도 좋고 간단한 게임하기에도 좋았어요. 화면 밝기는 300 칸델라 수준으로 무난무난하고요. 색지 연율은 NTSC 기준 72% 정도라 딱 사무용 정도로 사용하기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. 또 별도로 모드 설정이 가능한데요. 네 가지 모드 각각 작업에 맞게 설정을 해서 가독성을 높여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. 의외로 이게 세팅을 바꿔주는 게 좋더라고요. 영상 볼 땐 영상 모드, 문서 볼 땐 문서 모드로 보는 게 좋았어요. 그리고 이제 다음 성능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건데요. 여기서 스펙을 쭉 말씀드리는 것보다 스펙편은 그냥 띄워드리고 제가 실사용에서 어느 정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, 이게 주로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구매하니까 그런 실사용 범위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우선 사무용 PC답게 사무용으로는 그냥 차고 넘칩니다. 문서창, 인터넷창 뭐 20개, 30개 띄워놓고 사용해도 문제 없었고요. 게임도 롤, 민속놀이 정도는 아주 무난무난하게 최대 주사율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. 진짜 무리하면 오버워치도 해상도 타입에서 돌릴 수는 있어요.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아요. 게임용 PC는 아니잖아요. 게임도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그닉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른 제품들도 쭉 있거든요. 게이밍 데스크탑도 있고, 그러니까 그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이 녀석은 간단한 게임 정도만 한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럼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려 볼게요. 사실 PC를 살 때 성능 따지고 부품 하나하나 알아보는 저 같은 부류도 있겠지만 정작 알아보는 시간이 아깝고 그냥 문제 생기면 제조사에 전화해서 고치고 빨리 간편하게 쓰고 싶은 분들도 많죠. 올인원 PC는 그런 분들을 겨냥해 만들어진 제품입니다. 주문부터 설치, 사용까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죠. 오늘 소개해드린 BY27Y3500도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무난한 성능과 우수한 스탠드, 27인치의 QHD 해상도의 디스플레이, 활용성이 좋은 제품이죠.
특히 뭐 올인원 제품들 중에서도 제가 비교해보니까 가성비가 괜찮아요. 그러니까 뭐 올인원 PC 찾고 있는 분들은 후보군에 넣고 비교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할게요. 다음에 봐요. 똥봐.